오늘 전문가들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네온테크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롯데웰푸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2차전지 소재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상승장에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동국 RNS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뭐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데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한 효과가 뭐 하루 만에 끝났고 재차 또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뭐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활동할 정도의 수준이 좀 이어진 모습인데요. 그래도 미국 증시도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3분기 고 실적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국제 유가 역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상승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산타랠리를 좀 준비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한국 증시도 당분간 좀 공매도 긴급 금지 효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점을 이탈하거나 이런 하락세보다는 좀 박스권 상에서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쇼커버링이 뭐 기간이 끝난 거 아니냐, 뭐 효과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좀 공매도에 있어서 공매도 수급들은 지수가 상승할수록 손실은 좀 무한대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선물 시장에 의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차 쇼커버링이 좀 나오는 시기에서는 그냥 받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실적이나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상승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눌림목 자리에서는 공략 가능한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외국인이나 이 공매도로 인해서 지수로 컨트롤했던 수급들은 이제는 선물 시장에 의해서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웹소독 현상이 상당히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선물 수급에 의해서 지수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수급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선물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됐는데요. 오늘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금 듣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 어제 그리고 엊그제 공매도에 대한 이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이 지수에 영향을 좀 미쳤던 상황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그러니까 공매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테마이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며칠 동안에 그런 좀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크겠지만은 한 뭐 다음 주 정도 지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공매도보다는 시장의 원래대로 또 매크로 이슈에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금리 변화나 그리고 코스피 실적과 많이 관계가 있는 미국 쪽에서의 경기 방향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이슈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오늘 좀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 국채 금리나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폭이 지금 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은 또 이제 이 수급이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외하면은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이 현금화를 뭐 하는 부분보다도 어떤 종목들이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이 펀드멘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눌림목이 계속될 거야. 국내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온테크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을 최근에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드론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MLCC 쪽에 대한 장비 제조를 함으로써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인도에 이어서 미국도 중국산 드론에 대한 구매 금지를 추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봉합된 듯 하나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좀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플라잉카 관련된 모멘텀들 함께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최근 뭐 이 전환사채에 대한 가액 조정도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낙폭이 있음으로써 가액 조정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현재 금액 자체가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에 비해서 뭐 크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주가를 조금 더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론 금지에 대한 판매 금지에 대한 뉴스가 나온 이후로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인데요. 조정 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단기적인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번에 3,000원을 좀 넘어서는 부분들까지는 좀 노려볼 수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좀 오히려 좀 공매도와는 큰 영향이 없는 종목 위주로서 좀 전략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단기적인 시세의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산업용 드론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단기적인 차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저는 이제 롯데웰푸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롯데웰푸드 어제 시장이 크게 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을 계속 좀 보여주었죠. 한마디로 이제 뭐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806억을 기록했는데 원래 시장 예상치가 730억대였는데 그것보다 그 이상이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실적으로 이 롯데웰푸드 주가가 가는 점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롯데웰푸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순위로 본다고 하면은 이 양평동 사옥에 대한 매각 부분이 좀 있었죠. 뭐 그런 점에서 이 다른 이 비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타난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롯데웰푸드의 어떤 글로벌적인 이 사업 성장 모멘텀 뭐 이런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롯데웰푸드의 향후에 그 올해 4분기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 때 실적은 계속 견조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롯데웰푸드가 인도 쪽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공장 설립 그리고 이쪽에서의 이 사업 진출 부분을 많이 지금 그 넓히고 있죠. 이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선별했을 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 수출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가장 좋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웰푸드도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이어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 쪽에서의 빈과 이 신공장이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생산 능력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그리고 향후에 이 시장 쪽에서의 지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롯데웰푸드도 이 밝혔죠. 이 글로벌 쪽에서 글로벌 어떤 사업 비중을 지금보다도 거의 그 지금보다도 지금 내수와
해외 쪽에서의 비중을 거의 50대 50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롯데 웰푸드의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합병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와주는 구조죠. 여기에 영업 구조나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내적으로도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롯데웰푸드도 이 제품을 이제 고마진,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 쪽으로의 비중을 좀 많이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수,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투트랙을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롯데웰푸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영업구조의 확대가 기대되는 점, 그리고 해외 판매가 호조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